이번 시간은 김아중의 마리아라는 노래를 파워코드를 사용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. 자, 파워코드는 1도라는 음과 5도라는 음을 합쳐서 연주하는 걸 파워코드라고 해요. 그래서 다섯 가지 코드, 이 아래 보이시는 다섯 가지 코드를 가지고 김아중의 마리아를 연주할 건데요. 자, 우선은 파워코드. 자,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첫 번째 인트로 파트. 자, 6번 줄에 7과 5번 줄에 몇? 9.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세요. 자, 그럼 이 두 개를 잡았을 때는 6번 줄에 7, 5번 줄에 9. 자, 9를 3키로 잡아주세요. 3키.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죠? 그 다음에 오른손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손의 손날,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PM이라는 부분이죠. 여기 PM, 이걸 팝 뮤트, 여기 손날을 기타 줄 끝에 여기 붙여주시는데 어디다 붙여주냐면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? 이 하얀색 여기를 새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올려가지고 붙여서 쳐주면 원래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음이 뚝뚝 끊기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서 어디만 칠 거냐면 6번하고 5번만 칠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밑에가 4, 3, 2, 1이 뮤트가 되게끔 6줄을 다 쳐도 밑에는 소리가 안 나게끔 잡아주시면 좋아요. 1번은. 자, 그래서 이 앞부분 잠깐 먼저 쳐보면 7, 9 잡고 여기 1번 손가락 옆으로 빠져서 6하고 9를 맞으시고 자, 그 다음에 4, 6 그 다음 다시 6, 9 이런 식으로 손이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른손은 팝뮤트를 붙여서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 치고요. 두 번째 마디 자세히 보면 둘, 둘이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긴 네 번 그 다음 얘도 둘과 둘이 달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. 후렴 파트. 자, 이제 여기서는 8비트를 칠 건데 마리아 아레 마리아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해줄 거예요. 자, 그래서 먼저는 연습이 잘 된 다음에 해서 잘 나오면 자 1과 4와 7을 열어서 쳐주면 돼요. 자, 무슨 말이냐면 총 8개잖아요. 첫 번째와 네 번째와 일곱 번째는 열고 쳐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자, 다 막았을 때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요, 일곱, 여덟이고 1과 4와 7을 열어줬다는 것은 1, 2, 3, 4, 5, 6, 7, 8. 그래서 만약에 뮤트만 다 걸었을 땐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. 147을 열어주면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런 것들은 선택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뭐 여기를 보시면은 이 파워코드 할 때 여기를 1번 손가락을 누르고 6번과 5번만 사용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C 브릿지 파트 뭐냐면 겉자로니 심장 자체가 아파 뭐 이런 느낌으로 리듬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자, 8개가 있으면 1과 4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부분 해보면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
번째 마디는 이 손이 그대로 떨어져서 1, 2, 3, 4, 5, 6, 7, 8 똑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요 세 번째, 네 번째는 1, 4, 7을 썼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그래서 네, 이런 식으로 주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 파워코드 참고하셔가지고 마리아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